삼각함수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삼각함수 정의부터 갈게요. 삼각함수 정의가 조금 복잡해. 근데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 정의에 따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정의를 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함수 정의를 논하려면 일단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아무 얘기 없으면 시초선은 어디다? X축 양의 방향.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양의 방향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떤 동경이 하나가 존재해요. 그러면 동경은 반직선이니까, 얘는 반직선이야.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이 이렇게 존재하면 요 점이 반드시 원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니? 좌표라 그랬죠. 좌표를 x, y라고 하자. 좌표를 뭐라고 하자? x, y. 그러면 이제부터 사인 세타 얘 정의를 이렇게 정의 내릴 거야.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가 r이잖아? 그러면 r분의 뭐가 될까요? y. 알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될까요? X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의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거, 이걸 정의로 하거든. 그러니까 정의를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함수 정의가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답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 동경과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할 때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 동경 내가 각 몇 개라 그랬니? 무수히 많다. 이 반직선이 각을 나타내는 선이 하나 존재하면 이 선이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아요. 요것도 있지만 이렇게 음해각도 있고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세 바퀴 돌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았든 그냥 갔든 거꾸로 돌았든 음해각이든 얘네들의 모든 삼각함수 비정의가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동경이 같으면 삼각비도 같을까 안 같을까? 같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60도야. 사인 60도 얼마니?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사인 안 써줘. 사인 420도도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420도가 나타내는 동경과 60도가 나타내는 동경 똑같을 테니까 얘 만나는 점의 좌표도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R은 뭐였니? 반지름. 그럼 얘는 늘 플러스야 아니야? 플러스지. 자, 이제 동경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1, 2, 3, 4분면에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정리하려는 거야. 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어요.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 y좌표 둘 다 뭐니? 부호가. 뿔이죠. 그럼 얘도 플러스. 얘는 늘 플러스야. 플러스. 얘는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뿔이 되겠죠. 자, 2사분면에 동경이 있다고 할까요? 2사분면. 그러면 여기에서의 교점 있죠? 요 교점. 요 교점의 x좌표, y좌표 부호가 어떻게 돼요?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되겠죠. 여기는 마뿔이란 말이야. 그러면 x좌표 얘 마이너스,
y좌표 얘 뭐야? 플러스. 그러면 얘는 코사인은 얘 마이너스니까 음수. 사인은 얘 플러스니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탄젠트는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 4분면은 점이 x좌표, y좌표, 부호가 뭐가 됩니까? 마마죠, 마마. 마마니까 얘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4분면은 뿔 맞아. 뿔 맞아. 그러니까 아, 얘는 누구만 플러스겠어? x좌표가 플러스니까. 얘만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수가 되는 것만 보면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얘가 양수, 얘가 양수잖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all 얘는 모두 양수, 얘는 싸, 탄, 코. 그래서 이거를 얼싸안코 1, 2, 3, 4 얼싸안코 올 산타킹 올 산타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얘는 누구만 플러스? 얘는 모두 다 플러스. 2, 4분면에 동경이 있으면 누구만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에 동경이 있으면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만? 아니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삼각함수는요, 부호는, 부호는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4분면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부호는 나중에 결정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얘 y축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 그림 하나 새로 그릴게요. 그림 하나 새로 그렸는데 여기 다시 보시면요, 얘는 어차피 동경이 원하고 만나는 점에서의 x좌표 y좌표가 중요한 거야. 이거 개념 잘 잡아야 되거든. 이게 지금 그림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는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야. 이 동경에 y축 대칭. 예를 들어서 각도를 하나 정해볼게요. 이 세타가 만약에 60도라고 해볼게. 몇 도라고 해보자? 60도. 그러면 얘 있지, 얘. 이 동경. Y축 대칭한 동경. Y축 대칭한 동경은 여기서부터 시초선이야. 여기서부터 각을 재면 이게 몇 도 되는 거냐. 얘가 60도면 여기도 몇 도야? 60도거든? 그러니까 몇 도 되는 거예요? 120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는 각이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X축 대칭하면, 즉 얘를 일직선으로 놓으면 이 녀석을 X축 대칭한 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각이 여기서부터 측정하는 거야. 항상 몇 도가 되겠어요? 얘 240도 되겠죠. 240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요, 얘를 X축 대칭했으니까 여기도 60도 되는 거 알겠어요? 요만큼이?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60도도 되고 양의 각으로 하면 몇 도도 되니? 300도도 되겠죠. 360도에서 60도 뺀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얘의 좌표는 뭐가 되느냐? 이거 좌표 잘 봐봐.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X,Y야.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지. 얘는 4, 4분면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요 녀석 동경은 사인이 r분의 뭐야? y좌표잖아. 사인이 y좌표. 그러니까 y좌표 얘잖아. 그럼 이 동경하고 y좌표는 똑같은데 부호만 뭐예요? 반대죠. 부호만 뭐야?
반대.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상황은 이해되시죠? 결국은 앞으로 얘 Y축 대칭한 거, 얘를 180도 더 간 거, 얘를 X축 대칭한 거, 이런 것들은 어쨌든 X좌표, Y좌표 절대값은 똑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얘가 대칭 이동을 하면 절대값은 똑같아, 좌표들이. 부호만 반대야, 부호만.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그러면 그 절대값은 뭘로 찾을 거냐면 앞으로 요걸로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몇 도니? 60도. 여기가 60도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동경이 60도라고 하면 얘랑 Y축 대칭한 녀석 동경은 X축으로 각을 내렸을 때의 얘 각이 얘랑 똑같아요. 얘를 원점 대칭해서 간 요 녀석 있죠? 요 녀석은 여기 각이 또 몇 도가 되니? 여기가 60도야. 얘도 여기가 몇 도가 되니? 60도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삼각비를 얘기를 할 때 예각 60도 가지고 절대값을 찾아요. 부호는 얼사탄코로 찾고요. 그래서 절대값 따로 부호 따로 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이걸 물어봤어, 누군가. 탄젠트 120도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120도? 어, 시초선은 무조건 여기야. 시초선은 여기니까 120도면 요렇게 동경이 있겠구만? 그러면 X축과 이루는 예각을 찾으라고. 얘 몇 도? 몇 도야? 얘가 120도니까. 60도 될 거 아니야? 아, 얘네들은 절대값이 이거랑 똑같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예각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X축으로 내린 예각, 삼각형을 직각 X축으로 수직을 내렸을 때, X축으로 수직을 내렸을 때 이 직각 삼각형의 요 예각을 찾으면 된다고. 그거랑 절대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왜? 얘가 60도면 얘랑 Y좌표 절대값 똑같고 X좌표 절대값 똑같을 테니까. 60도인 녀석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호만 찾으면 되거든. 120도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얼싸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사인 60도 얼마예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사인 120도도 2분의 루트 3.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120도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절대값 따로 부호 따로. 2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인 315도, 코사인 315도, 탄젠트 315도가 있어. 이걸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좌표평면 있죠? 315도 동경을 그려. 315도 동경을 그리면 여기쯤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걸 X축으로 수직을 내렸을 때 여기에 각이 몇 도가 남아? 이게 315도야. 그렇죠. 45도가 남죠. 그러니까 사인 315도, 코사인 315도, 탄젠트 315도는 절대값은 누구랑 똑같고? 절대값은 누구랑 똑같아? 45도랑 똑같다고요.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런데 315도가 갖고 있는 이제 부호 결정해야 돼, 2단계. 315도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존재해요? 4사분면. 얼사탄 코. 코사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래서 사인 315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315도는 2분의 루트 2. 탄젠트 315도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 동경을요 이렇게 좌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좌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4를 P점이라고 그러고 원점을 5라고 했을 때 OP 동경이 이루는 각 OP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 잘 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일단 부호부터 찾아. 얘가 이 점이 몇 사분면 점이야? 몇 사분면? 2사분면이죠. 2사분면. 2사분면 점이니까 누구만 플러스? 얼싸. 사인만 플러스. 뿔, 마마 이렇게 써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엔 얘네들을 그냥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양수 취급하는 거야. 3,4. 그러면 3,4를 연결을 해. 얘가 원점이고 얘가 3,4야.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니? 이해되니? 그럼 여기 얼마니? 피타고라스. 5. 그래서 얘는 5분의 4, 5분의 3, 3분의 4 끝이야. 할 수 있겠어요?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부호를 먼저 찾고요. 얘가 몇 사분면인지 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은 이것 그냥 절대값 쉬워 각각. 그럼 3,4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점하고 3,4하고 연결을 한 거를 이 각을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절대값이 똑같다 이러시면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요게 삼각함수 찾는 거예요. 자, 23번.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여기서부터 23번을 보면 8,4 있죠. 8,4 있으면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그림을 좌표를 이걸로 그려. 여기를 원점, 여기를 P점.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라고 적는 거야. X가 4, 여기가 Y가 아 X가 8, Y가 4.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타고라스 써봐. 얼마 나와? 얼마 나와? 4루트 5 나오죠. 루트 80. 됐습니까? 그러면 탄젠트뿐만 아니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금은 탄젠트만 물어봤지만 이거 다 구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사인, 코사인은 내가 뭘 밑변에 깔아라. 밑에 뭘 깔아라. 빗변을 깔고요. 사인은 사인본에 마주보고 있는 변. 팔 얘는 빗변을 아니 직각을 향해 가라. 이거분의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얼마? 2분의 1.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잘 봐봐.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좌표로 주어진 동경은요 이렇게 그린다고 선생님은. 무조건. 물론 이게 세타는 아니에요. 이거 세타 다시라고 해도 돼. 세타는 아닌데 얘를 그냥 5,10이라고 바꿔버려. 다 X좌표 Y좌표 뭘로 해버려?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해버려.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1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5루트 5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0, 2가 되죠. 근데 얘가 몇 사, 이제? 몇 사분면? 4사분면, 누구만 불렀어? 얼사, 탄, 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답이야.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여기서는 26번만 한번 해볼게. 26번.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그려. 좌표가 주어질 때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가. 뭐 세타 다시 세타랑은 다르니까 얘를 선생님이 뭘로 놓을 거야? 6,8. 여기가 6, 8 여기는 10. 사인 세타는 10분의 8 5분의 4. 그럼 이제 부호를 찾아야 돼. 알겠니? 얘 몇 사분면? 2사분면. 얼싸 사인은 플러스.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코사인 세타면요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물어봤으면 얘네들은 일단 2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빼기 빼기야. 그리고 이 그림 보고 절대값 찾으면 된다니까. 5분의 3, 3분의 4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35번 갈게요.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연습을 한 거야. 탄젠트 6분의 7파이만 먼저 계산을 하면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일단 절대값 누구랑 똑같다? 탄젠트 6분의 파이랑 절대값이 똑같다고. 이제 부호만 찾아주면 되는데 6분의 7파이는 파이 플러스 6분의 6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180도 파이 가고 6분의 파이 더 가니까 몇 사분면? 3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얼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여기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탄젠트 6분의 파이 얼마? 루트 3분의 1 유리화해서 써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아, 요거 근데 루트 3분의 1로 써도 되겠다. 왜? 8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얼마? 8. 39번 갈게요.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봐봐. 세타가 몇 사분면 각이고? 3사분면. 얼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 3사분면 각은 뭘로 나온 거야? 마이너스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부호가 3, 4분면이니까 얼사탄 탄젠트만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절대값을 찾으면 되는데 절대값은 얘만 보고 얘의 절대값만 보고 찾는 거야. 5분의 4가 되는 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 여기가 세타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사인 5분의 4가 나오려면 여기가 5, 여기 사인 보낸 게 여기가 4. 그럼 피타고라스 나머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요? 3. 나머지 변은 3이야. 그래서 얘는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값 따로 부호 따로만 조사하면요 이건 틀릴 게 없어. 여기서 코사인 물어봤으니까 얘만.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느끼셔야 돼.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삼각비 하나만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삼각비들 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몇 사분면인지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이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 안 알려주면요 답이 두 가지씩 나오겠지. 뿔마. 아시겠죠? 자, 옆으로 갈게요. 42번을 보면 자 얘네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일단 먼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CAB라고 하면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 정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아륜 원에서 따지지만 사실은 삼각함수 성질은 여기서 유도하는 게 더 쉬워. 이 직각삼각형에서 유도하는 게 쉽거든. 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여러분? C분의 A였죠? 코사인 세타는? C분의 B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B분의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 삼각비 정의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성질입니다. 첫 번째, 제1성질. 탄젠트 세타는요. B분의 A인데 그건 여기에다 분수 기우는 거야. 그럼 CC 약분돼서 B분의 A. 그래서 탄젠트는 뭐분의 뭐? 코사인분의 사인 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 두 번째는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C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이걸 양변 C제곱으로 나눠봐. 양변 C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1은 C분의 A의 제곱, C분의 B의 제곱 됩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C분의 A가 뭐였어? 사인 세타. C분의 B가 뭐였어? 코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 1.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다? 1이다. 각이 어떨 때? 같을 때. 이해되십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다? 1. 이게 피타고라스야. 얘는 변형이 너무 잘 쓰이거든요. 변형이라는 거 별거 없어요. 하나 이항시키는 거예요. 사인 제곱은 뭐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 제곱은 뭐다? 1 빼기 사인 제곱. 이건 너무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제곱의 위치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 배우는 거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과 사인 세타 제곱은요 달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인 제곱 세타는요, 얘는 실제로 이걸 뜻해.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사인 세타를 먼저 계산한 후에 사인 위에 제곱이 있으면 전체 계산한 후에 사인의 함수값을 제곱해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는 뭐니? 이렇게 돼 있어. 가로가 없어. 이거는 뭘 뜻해? 세타. 각만 제곱한 거야. 뭐만 제곱한 거다? 각만 제곱한 거다, 얘들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은요, 여러분. 여기를 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세로 그릴게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각이라고 할게. 이거 라디안이야, 다. CAB.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몇 도 되니? 90도. 알파랑 베타 더하면 몇 도? 90도 되죠? 합이 90도가 되는 두 각의 삼각비 관계야. 합이 90도. 사인 알파랑 놀랍게도 코사인 베타랑은 똑같아요. 놀랍지 않죠? 당연한 거지. 사인 알파가 뭐야? C분의 A지? 코사인 베타는 뭐야? C분의 A지? 똑같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10도랑 사인 코사인 80도랑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혼합해서 나올 수 있거든.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10도랑 사인 제곱 80도는요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인 제곱 80도 있지? 사인 80도가 뭐랑 똑같아? 코사인 10도랑 똑같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10도가 되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각이 10도 10도 똑같으니까 1이라고. 알겠습니까? 요거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탄젠트 있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알파 뭐야? b분의 a지. 탄젠트 베타는 뭘까요? 직각을 향해 가라? a분의 b. 그러니까 뭐야? 역수야. 합이 90도면 얘네들은 역수돼요. 합이 90도면 뭐가 된다? 역수. 네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잘 들어나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예요. 얘는요, 누구랑 절대값이 똑같냐면, 누구랑 절대값이 똑같아? 얘가 마이너스 세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X축 대칭하면 여기 몇 도 되겠니? 세타 되겠지.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랑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호만 정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세타 몇 사분면각입니까? 사사분면. 얼사 탄 코 누구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그래서 앞으로 사인은 음의 각은 다 마이너스 끄집어내. 탄젠트도 마이너스 끄집어낼 거야. 코사인은 그냥 마이너스 곱해버릴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 성질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얘를 이용할 거야.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러면 얘 갈게요. 여러분 얘 보시면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그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양변 제곱해요. 얘를 양변 뭐해라? 제곱. 그러면 사인 제곱 먼저 써야 돼. 제곱의 위치 주의해서 써주세요. 이게 싫으면 여러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사인을 제곱한 거 두 마리 완전 제곱식 전개한 거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체 제곱은 얼마? 9분의 1. 그런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방금 배웠어요. 얼마? 1.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앞으로 요거 완전 제곱 전개하잖아요. 이렇게 쓸 거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얘 선생님 전개할 때 완전 제곱 바로 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 1 바로 쓸 거라고. 가운데 항 뭐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게 9분의 1이다. 그러면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9분의 8. 뭐만 나누면 끝? 2만 나누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4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사인 코사인 계수 크기 똑같고 1, 1 이거 더하기나 빼기 나오면 양변 뭐해? 제곱.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늘 나올 테니까 이거 더하면 얼마? 1. 이거 이용하면 곱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얘들아 합 알고요 곱 구했어. 합 주면 곱 구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럼 뭐 물어볼까? 곱셈 변형 공식 물어보겠지.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거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 대신에. 얘 대신에. 그럼 얘 구하려면 이것부터 구해야 돼. 알겠습니까? 합하고 곱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얘 공식 한번 복습해볼까요? 곱셈 변형 공식. 사인 S라고 할게요. S 세제곱, C 세제곱. 그러면 얘는 S 플러스 C의 세제곱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마리 SC, S 플러스 C 요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뭘 못 물어볼까?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얼마냐 이런 거 못 물어봐. 왜? 걔는 무조건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몇 제곱으로 가? 3제곱의 합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다음. 자, 44번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요거 마지막으로. 자, 이거 빼기가 주어져도 뭐해라? 양변. 제곱. 빼기가 주어져도 양변 제곱. 그러면 얘 완전 제곱 전개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로 쓸 거라고? 1. 그리고 가운데 항은 마이너스 두 마리 두 개 곱하고 두 배. 요거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변 제곱 4분의 1. 그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얼마 될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이제 양변에 뭘로 나누면 돼? 마이너스 2만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본 거야? 8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답은 3. 흐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다 풀어 오시면 돼요. 연습 철저히 해오시면 다음에 RPM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